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2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2강의 첫 번째 프랙티스 1번입니다. 가정 내에서 형제자매끼리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요. 문장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구조가 복잡한 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for moms of children at age. 문장의 동사는 is, 밑줄 치고 있는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파란색 밑줄을 치고 있는 부분. 이 문장이 문장의 보어라고 볼수 있죠. 칠판을 좀 보시면요. 우리 is란 동사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is란 동사는 자동사가 되죠. 자타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은 여러 번 해줬지만, 우리 자동사가 누구냐 생각해보면, 동사,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동사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을들이 궁금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다 궁금하죠? 공부하다 궁부했다 궁금하죠? 만났다 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요. 근데 이 자동사 뒤에는 보어, 보충어구라고 하는 보어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어가 나오지만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사라는 것 다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언가 있다. 그럼 얘를 보어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어 자리에 동사에 ing를 써져 있고요. 앞에 있는 주어가 원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럼 이 둘이 같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면 보어라는 것 자체는 보충해준다는 complement에서 왔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ing를 뭐뭐 하기 혹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주어와 보어를 일치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좀더 도식화시켜서 우리 화면으로 스크린을 좀 놓아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one 있잖아요. One of the most frustrating. 이것은 having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부모들의 갖고 있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좌절시켜주게 하는 가장 힘들게 하는 이슈 중 하나는 아이를 갖는 건데 그 아이들은 who cannot get along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잘 지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명사 혹은 동사로 discord 이 단어랑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cannot get along과 discord. CORD가 코드로 한 줄이란 뜻인데 디스코드니까 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 혹은 자기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 뭐 치킨 먹고 싶은데 피자 먹자 그러고 피자 먹는다 그러면 갑자기 떡볶이 먹자 그러고 이런 거 불협화음이죠. 그죠? 같은 선 안에 없는 거니까 뭔가 안 맞는 스타일 이렇게 볼수 있죠. 어쨌든 여기에 지혜 말이 있습니다. Here's a word of wisdom.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다 라고 나왔죠. Life is about problem solving. 결국 삶은 뭐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끼리 잘못 지내고 있으면 그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인생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내가 그걸 해결하건 혹은 그 아이가 그 해결하건 당사자가 되는 형제자매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건 안고 가건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찌 보면 인생 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Resolving sibling discord teaches important life skills. 문장에 나와 있는 주어, 요거는 빨간색 밑줄 치겠습니다. Resolving sibling discord. 아까 얘기했던 discord는 불협화음이라고 그랬죠? Resolve는 해결하는 거니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의 문제점이나 서로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과정, 요것은 teaches, 중요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구조로 두 가지 정도를 가르쳐 준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삶의 기술. 두 번째, 삶의 교훈인 것이죠. 이 교훈 뒤에는 여러 가지 전치사구가 나오니까 병렬 구조로 이만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교훈들과 삶의 스킬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Fairness, 공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첫째 아이가 뭐네 살인데 둘째 아이가 두 살인 거야. 두살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를 보고 네 살짜리가 왜 나는 왜안 해줘? 왜 옛날에는 나한테 이뻐하더래? 왜두 번째 둘째만 더 이뻐해? 이럴 수 있지. 그럼 fairness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다른
예를 들어 동생이라든가 혹은 언니라든가 누나에 대한 존중감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다음은 self control. 화내야 되는데 화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이거 안 되는 거지. 자기 동생 막 때리고 싶은데 엄마 아빠 보고 있으니까 통제하는 거지. 그러다 일단 안볼때 와서 탁 때리고 가고. negotiation. 협상이 되는 거죠. 엄마 그럼 나뭐 해줄 거야? 좀 이따 뽀로로 보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It's important that. 투부정사를 이해하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while부터 부사절.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me.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만큼의 대절은 밑줄 쳐져 있는 녀석은요, 이 understand라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대시라는 것 자체가 understand의 목적어라고, 그러니까 대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가주어와 진주어 구조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부사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이 문장은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빨간색으로 묶어두고 제가 요 지문 다 끝난 다음에 문법적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은 했고요. 다음 가시죠. 그들은 세상을 through their own eyes, 자기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입장에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보는 거지. 첫째는 엄마는 둘째를 더 이뻐했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둘째는 나는 엄마가 첫째 언니 거다 물려받고 내거 하나도 안 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어이가 없어요. 다 이뻐해주고 다 따로따로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되게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는 help them best,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When we encourage them to see. 요 자리엔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요 자리에 to 써주시고요. 왜냐면 encourage가 오형식으로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개별적인 능력과 독특한 재능을 볼수 있도록 할때 우리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을 똑같이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야, 넌 이걸 잘하는구나, 넌 이걸 잘하는구나 칭찬해주면서 야, 역시 언니는 이런 걸 잘해. 뭐 우리 동생은 참 이런 면에서는 좀 꼼꼼해. 이런 식의 얘기하면 서로 막 인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서로가 존중도 하게 되고 공정하게 또 생각하는 거지. 이번에 언니가 뭐 체육대회니까 우리 가서 응원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As they begin to, 그들이 뭐뭐하기 시작할 때, grasp a sense of their identity,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감각을 딱 움켜잡고 싶게 될 때, 움켜잡기를 시작하게 될 때. Separate from their sibling, even from us. 중간에 나와 있는 separate, 이 자리는요,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이 자리에 정확하게 빙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separate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구분되어진, 따로 떨어진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로부터 혹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로부터 구별되고 떨어진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면서 rivalry, 라이벌 정신, 뭔가 경쟁한다는 것은 점점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사탕 하나 더 먹을 거야 막 이런 거 신경 쓰다가 나는 나고 언니는 언니고 이런 거지. 우리 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 근데 나는 그냥 뭐 그냥 대충 대학 갔단 말이야.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아, 우리 형 진짜 공부 잘했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형도 이제 좋은 사람이라면 아, 근데 우리 동생은 그래도 인기 좋고 잘생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그런 정체성 같은 걸 확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또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라이벌 정신이 좀더 쉽게 되어지고 좋은 의도로 깔라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It also helps. 그것은 또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Not to, 죄송해요. 도움이 됩니다. Not to compare one to the other. 문장의 밑줄이 문장의 진짜 주어. 그래서 이 자리를 S로 표시를 하고요. 뒤에 앞에 있는 it을 연결하면 가, 주어, 여기서는
진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 주어는 이겁니다. 한 아이를 또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That creates resentment. 결국 그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resentment. 무슨 뜻이에요? 분개, 화만 돋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아이를 이 아이랑 비교해갖고 너는 막 언니보다 왜 이렇게 못해? 넌 동생보다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런 얘기하면 아 동생보다 나만 못하는구나 열심히 안 해요. 다 때려칩니다. 안 해 나는!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적인 개성을 자꾸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많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요. 문법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아까 마지막에 짚어주신 대로 있잖아요. 그 문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좀 다른 색깔 펜을 좀 준비하시고 저는 이거 스크린 올린 상태에서 이 문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문장에서 핵심적인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첫 번째 동사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문장에는 is 동사가 100% 동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새로 대절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대절 안에 while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어때요? while이라고 있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진짜 동사가 아닌 거잖아요.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동사를 experiences로 봐야 되는데 여기 s를 빼게 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 is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에 experience를 to experience로 바꾸거나 동사의 ing로 바꾸거나 혹은 동사에서 s를 빼버리는 형태로 동사 자리이지만 동사가 아닌 것처럼 쓸 수 있는 왜냐? 문장 옆에 동사처럼 보이는 다른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법으로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 동사 자리를 잘 기억하라. 자,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도 포인트가 있다라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중간에 나와 있는 while이 갖고 있는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듀어링과 while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때 while은 이것처럼 주어 동사 나온 절이 나와야 되고 듀어링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자리 보면 명사 절이긴 하지만 한나에 딱 명사만 나온 게 아니라 주어 동사까지 튀어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while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잡아드렸고 세 번째 포인트는 나와있는 뎀이라고 하는 녀석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문제가 또 출발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누구냐 이거죠. 이건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아이들을 지칭하면서 각각의 세상을 다르게 본다 라고 되어 있는 ly 붙어있는 부사까지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문법에 낼 만한 것들은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서술형까지도 이렇게 그들이 뜻하는 바가 누구냐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치가 붙으면 3인칭 단수가 되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뒤에 있는 댐은 그들이기 때문에 힘이라든가 이시라든가 단수로 쓸 수가 없는 구조로 출제되겠죠. 그래서 문법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좀 잘 잡아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체 내용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내용도 괜찮고요. 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문법적인 내용들 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인 구조는 별로 없고요. 글 자체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추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2강 1번 첫 번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